진짜 막 웃으면서 봤거든요, 편집실에서 저는. 근데 웃음이 좀 많은 편이어서 걱정이긴 해요. 그것도 맞다. 제 눈엔 보여요. 서로 어울리는지 아닌지가. 이거? 오, 박수!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홀레대첩에서 심정우 맡은 로운입니다. 정순덕 역 조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상 부마 정우가 혼인무효상소를 올리게 되면서 시작한 내용인데요. 임금이 맹박사댁 세 딸을 혼인시켜라. 그러면은 출사를 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유능한 중매쟁인 여주댁한테 중매를 의뢰하면서 시작하는 일입니다. 네. 우선 내용 자체도 너무 신선했고 코미디로도 가능성을 좀 비추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빠의 다양한 표정에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뭔가 그런 걸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막 웃으면서 봤거든요, 편집실에서 저는. 근데 웃음이 좀 많은 편이어서 걱정이긴 해요. 그것도 맞다. 저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분들도. 최고. 제가 맡은 정우라는 인물은요, 17살에 혼인을 했는데 공주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17살에 머물러 있는 몸만 어른인 그런 인물입니다. 정순덕 캐릭터는요, 청상과부이고요. 그 이후로 집안은 비밀로 하고 집 밖에서는 한양 최고 중매쟁이로 일을 하고 있는 이중 생활을 하는 캐릭터입니다. MBTI 뭐일 것 같으세요? 순덕이는 외향적이니까 E일 것 같고요. 그리고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서 N 성향일 것 같고요. 네네. 많이 공감도 해주고 해서 F일 것 같고요. 네네. 계획형 인간일 것 같아서 네네. ENFJ일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정우는? 정우는 경운제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I일 것 같고요. S일 것 같고 저는 일단 무조건 이성적이고 충분히 딱 조건만 봅니다. 감성 필요 없습니다. T! 맞아. 현실적일 것 같고 그리고 계획적 인간인 것 같습니다. 맞아. 그래서 네, 그럼 INTJ. TJ, 예, INTJ. 네. 홀레 대첩을 15초 동안 단어로만 묘사해볼게요. 같이 해보자, 15초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랑. 순수. 금장고도. 연분. 연천 세트. 그럼 난 안동. 순천. 양산. 기장. 네, 내 캐릭터를 1분 안에 스케치북에 그려보자. 야호. 준비, 시작. 띠로리.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선물로 드리긴 너무 죄송한 그림인데요. 나 다 한 것 같아. 나도 했어. 저는 정우가 아주 고고한 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이렇게 그릴걸. 뭔가 멋있어 보이네. 저는 중매하는 순덕이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오, 이거 그림 잘 그린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좀 잘 그리네. 서로의 첫인상 어땠나? 겪어보니 첫인상과 다른가? 좀 서로 약간 좀 낯을 많이 가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정말 친동생 삼고 싶은 동생이에요. 뭐 약간 맛있는 거 먹이면서. 네. 촬영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씬, 마음에 드는 대사. 백주에 들러붙어 뭐 하는 짓거리냐? 정우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대사가. 그래서 전 이 대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마음에 드는 대사는 사랑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위로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아래로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시작엔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저희 드라마를 통틀어서 표현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좋아합니다. 당신에게 중매를 의뢰해야 하는 이유를 과몰입 버전으로. 저는 사실 저한테 중매를 의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한테 중매를 의뢰해? 중매쟁이한테 가서 중매를 의뢰해야 하세요? 그렇다면 제가 중신 한번 해볼까요? 제 눈엔 보여요. 서로 어울리는지 아닌지가. 이거? 연분을 알아보는 능력을 타고났다고 보시면 되죠. 오, 박수! 어떻게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말도 안 섞고 결혼을 하지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몰래 하는 거는 진짜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럴 배짱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부모님. 모르는 척. 내연애나 잘하자. 잘하자, 잘하자. 어디? 위인으로 남는 영희정. 왜냐면 저는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자유, 연애, 박물, 장수. 좌상 댁 며느리 해서 뭐해요? 사랑이 없는데. 다 있지만 결국에 근본적인 사랑은 없다, 내 주변에. 팥이 없는 붕어빵 같군요. 월요일 없는 일주일, 소세지 없는 핫도그. 홀레대첩 사랑의 질시의 팬분들의 애칭을 함께 지어본다면? 원앙이 있잖아, 원앙. 그러네. 그래서 원앙분들이라고 하는 게 어때? 그래, 원앙이 있대. 네, 네 원앙분들 저희 드라마 예쁘게 봐주시고 안전하게 사건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